should have a contest. One starts on one end, other on the other end. Who can push someone off? Let's do it, Chris. You and I. Paul and I. 아버지 땅 상속자 누군지 한번 대결해 볼게요. 경쟁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냥 밀치기 왜 안 해? 경치에도 좋은데. 아, 동생이 좀 세 보였는데. 긴장 많이 했어요. 예. 과연 딱 잡아줄 것 같은데. 오케이. 동생 홀은 저기 사는 곰 같아요. 많이 무서워졌어요. 원래 만만 했는데. 왜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뭔가로 선 넘어 보려고 합니다. 어디야? 어느? 미네소타. 미네소타. 미국 중부에 있어요. 미네소타.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미네소타는 다코타어로 하늘빛 강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뜻에 맞게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긴 미시시피 강과 있었구나. 네, 거의 시작해요. 미시시피. 아, 미네소타에서. 무려 만 개 넘는 호수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아, 호수가 만 개나 있어? 네, 만 개 넘어요. 그리고 미네소타 주의 땅 절반이 농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 그래서 매년 미국의 식량을 책임지는 주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우와. 1년 만에 미네소타 시아버님 집으로 갑니다. 피곤하네. 진짜 졸려 보여. 와, 비행기 타면 힘들지. Oh, he's here. I think that's him, right? 와, 기다리는 거야? 거기 멀세 저기. 저기 아니야? 누가 왔어요? 누가 오셨어? 오셨다. 누가 왔어? 아이고. 그만. 아, 크리스 아버님이시네, 근데. 네, 우리 아버지. 네.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네, 밥 존슨. 46만 평. To America? Yeah. 아,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그늘이 없잖아. 그늘이 없잖아. 저희 아버지는 우주 항공 안테나 관련 엔지니어로 일했었는데요. 오, 엔지니어? 직업 특성상 다양한 나라를 돌아다니셨어요. 특히 78년도에는 한국 출장 가셨는데요. 네, 한국 옛날에 왔어요. 제가 오기 전에 한참. 오, 닮았다. 어, 미남이시네. 아, 멋져. 가자. 할아버지 차 타자. 와, let's go, let's go. 가자. 3시간 걸려. 거의 2시간 반. 드디어 시아버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등장한다. 여기에요? 할아버지 집이에요? 이게 집? 집이에요? 진짜 넓어요. 집이라고 해요? 와, 휴게소 아니에요? 미네소타 집은 아버지께서 구매하신 별장이었는데요. 아, 진짜요? 아버지가 은퇴 후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거기서 산 지는 5년 되었답니다. 너무 이뻐요. 휴게소 같다. 와, 너무 대형 마트야. 진짜 넓어요. 야. 아, 예쁘다. 야. 예쁘다. 아, 진짜 딱 미국스럽다. 야, 좋은데? 전형적인. 딱. Come on, let's go. Let's go in. 야, 저런 집은 어떤 모습일까? Come on. 아, 이거 궁금하다. 오, 느낌이 있다. 예, 자, 보시다시피 옛날 통나무. 진짜. 그리고 옛날 통나무 들이고. 통나무 집이 좋아. 오지만의 스타일러, 아, 좀 특이한 스타일러 다 주시네. 벽난로. 근데 약간 느낌이 우리나라 약간 고급 펜션 느낌도 좀. 그렇죠. 약간 펜션이 이제 보고 저걸 보고 따라한 거지. 저런 스타일러. 스타일러. 미국 스타일러지. 미국 스타일러 다. 벤치마킹 펜션 했을 거예요. The living room was actually made out of an old building. Building from about 1890s. 어, 진짜로? 진짜. This actually was an actual building. They just took it apart. And rebuild. 오, 진짜. 네. 집은 새로 지었는데 옛날 통나무로 다 지어서 그런 아버지의 취향이에요. 앤티크, 옛날 것들. 옛날 집 다시. Grain rebuilding. Then you enter here, and the kitchen is a log building. So that's again two buildings put together. Wow. Two different architecture styles. 어, 옛날 건물 두 개 갖고 이렇게 새로 집 하나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와, 키친도 넓네. 진짜 미국스럽다. 어, 딱. And these bunch of logs, 조금 다르죠. All hand cut.
양식, 건축 양식. 요즘 사람들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새롭게 지죠. 옛날의 그렇죠. 향기를 좀 느끼시고 싶었나 보다. 네. 오? 오? 뭐야? 누구시지? 누구야? 친구야? 4년 아래, 저보다 4년 동생이에요. 그래? 삼형제 중 저는 둘째고요. 크리스가 둘째구나. 삼형제구나. 오늘 저희가 온다고 해서 막내 동생도 아버지 집에 놀러 왔어요. 오, 막내. 막내. 오, 오 닮았어. 야, 그러면은 땅을 지금 어떻게 나눠야 되나? 앞으로 약간의 다툼은 있겠네요. 어, 연락 안 한 지 꽤 됐죠.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요.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괴짜스러운 면들이 있는데요. 왜? Are you fond of collecting antiques? Oh, I always do. My mom and dad collected antiques. 우리 회장님 또 플래터시구나. 네. 집 보면 어디 가도 옛날 것도 정말 많아요. 오. 와인통인가요? 오, 진짜. 와인통. 옛날 와인통 그대로. 스펠링이 저렇게 돼 있어요. 독일일 거예요, 독일. 독일말 와인. 야, 이걸로 인테리어를 다 하셨네, 그죠? 와. 아, 대박이네. 어디 봐도 옛날 물건이 많습니다. 네. You're actually collecting them? Yeah.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무 귀여우신데? 잘한다. 이거 뭐예요, 이거? 나팔, 나팔? 아, 나팔. Oh, that's an old hunting horn from Germany. A hunting horn. 수렵용. 와. 나팔. 이 나팔은 1700년대 1700년대 수렵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거 있는 줄 몰랐어요. 이거 처음 알았어요. 몇백 년 전에. 부를 줄 아시는 분이네. 와우. 그거까지 보실 줄 몰랐어요. 즉석 연주. 우와, 대박이다. 그니까 부르기 힘들어. That was good. We go hunting. 재밌다, 재밌다. So we use this in the winter, you know, to just fire the weather. 뭐죠? And this is an old cowbell. Old cowbell. 아, 소 목에다 걸어도 돼. This is from Switzerland. A real Swiss cow. 우와. Put it around the neck. 우와. 그냥 틈만 나면 이거 사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전 세계 다니면서 재래시장 같은 거 가시고 진짜 다 모으셨구나. 네. 그 때문에 엄마 아빠 많이 싸웠는데 이제 지하실이나 취미방 따로 있는데 거기 그 옛날 앤티크들 주로 다 있어요. 제가 좀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못 찍었지만 정말 많아요. 박물관 같고. 야, 멋지게 했다는 거는 비싼 거. 그렇지. 그냥 뭐 진품명품 같은 거지. 다 앤티크인데 딱 하나만 현대식일 것 같아. CCTV 있지, 그 방 앞에.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메라 분명히 있을 거야. 미소 지으세요.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와, 근데 여기 시계가 엄청 많아요. 와, 아, 아, 그러네. 와, 저 뭔 시계야? That's a clock I got in Seoul many years ago. 와? I think in Namdaemun Market. 남대문? 진짜?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남대문 시장 가서 그거 사셨대요. 아, 진짜? First trip to Seoul would have been 78년도에 Fall 78, yeah. 남대문? Yeah. 나 어렸을 때 저런 게 있었어, 집에. 야, 그래, 우리 집에도 있었어. 다 하나씩 저런 음식이 있었죠. 국산이래요. 남대문 시장. 한국 여기서 먹게 될 줄이야. It's 세상이 좁다. 아주. 너무 신기하다. 별의별 물건 다 있습니다, 아빠가. 와, 전 세계가 다 있겠다. 대단한다. 아, 근데 내 머릿속엔 자꾸 그 지하실 문 안 열었던 데가 내가 좀 생각해. 도요문지 거기, 도대체 거기 뭐가 있을까? 아, 네, 너무 궁금하다. Let's go outside. 아이들도 좋아했겠다. 무슨 차 타고 갈까? 오, 저 차 봐. 뭐야? 어마어마하다. 예쁘다. 야, 대박. 큐포리시인데. 우와. 엄청나죠? 야. 와, 멋지다. 클래식 카 있어. 네. What's the model? Thunderbird. Ford. 아, 너무 갖고 싶다. 59년생. 와. 와, 죽인다. 말도 안 돼. 65 years old. 아, 벌써 환갑잔치 치렀네. Dad, this looks like a good car to take. This car we use when we take a nice road excursion. Well, we're gonna go on the rough roads and up the hills. 특히 약간 주목 받고 싶어 하실 때 그거 타고 다니세요. 주목 받고 싶을 때. 다 쳐다보세요. 인싸하고, 오, 나이스 카! 뭐 사진 막 찍고. 근데 수리비 이 뭔가 이 정가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예, 옛날 빈티지는 재료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엄청 비싸요. 맞아요. 바꾸려고. 정말 비싼 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약간 도파민 부스트. 자, 그럼 일단
우리 뭐 타고 갈까? 야, 좋은데? 무슨 차 타고 갈까? 와. 이거 탈까? 이거 아니야? 행복한 고민이네. 얘, 얘는 좀 세니까. 얘는 좀 감당할 수 있겠다, 땅을. 아, 우리 뭐 타고 갈까? 원래 우리 뭐 타고 갈까? 버스 탈까? 지하철 탈까? 아, 올드카면 타지. 아. 아니야? 애들의 에어컨 나오는 거. 어, 그 뒤에. 아, ATV. ATV. 어, 재밌죠. 내리 이거 갈 수 있을까? 아. 느낌 있어. 아, 느낌 있어? 오, 느낌 있다. 야, ATV 재밌지. 와, 이게 집에 있다고? 도로가 안 좋은데 가기에는 되게 좋죠. ATV도 고급 ATV네. 그러니까요, 4명 타고. Dad, this looks like a good car to take. 드디어. 야, 그럼 지금 크리스 땅 보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땅 보러 가는 겁니다. 이거야, 이거야? 여기에요, 여기에요? 보자, 보자, 보자. 오 마이. 저희 아버지 땅은 46만 평인데요. 야. 와. 무려 축구장 225개를 합친 면적과 같고. 225? 진짜. 야, 축구장 하나만 줘라, 나. 예. 나 저 골대 하나만. 제가 살고 있는 공덕동보다 14만 평 더 큰 땅입니다. 대박. 진짜 그 동네. 공덕동. 아, 이러면 공덕동이 뭐가 돼? 우리 공덕동 주민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공덕 땅 최고예요. 네. 얘는 땅이 넓은 만큼 볼거리가 많은데요. 아버지 땅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아버님 멋있다. 손으로 딱 태우고. 와, 모자 멋있다. 렛츠고! 렛츠고! 갑시다! 갑시다! 와, 날도 좋다. 진짜. 오, 날씨도 진짜 쨍쨍. 오. 본인 땅 보러 가는데 도로를 타고 가요? 아, 도로도 타고 비포장도로도 있고 포장도로도 있어요. 다 탈 수 있어요. Beautiful clouds. What a sky, what a sky. 땅 보러 가기 딱 좋은 날씨네. 아, 우리 땅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 땅입니다. 와, 계속 쭉. 46만 평 상상이 안 된다. See all the soybeans down here and the corn up there. 아, 콩. 아, 진짜요? 앞에 콩팥이고 그 뒤에는 옥수수 팥. 오. 그럼 또 뭐 있어요? 옥수수예요, 거기? 주로 옥수수, 콩. 아, 옥수수. 옥수수. 미네소타 스윗콘 정말 맛있어요. 어, 진짜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초당 옥수수보다 더 달아. 아, 진짜? 그다음에 소, 뭐 수십 마리 여기저기 다니고 양, 돼지도 있었는데 그다음에 사슴고기, 사슴 많이 돌아다니는데 사슴고기 오. 너무 맛있어. 여기 나온 사슴고기들이. 그래서 그걸로 맛있게 해먹죠. 맛있겠다. 너무 좋겠다. 야, 크리스, 일을 왜 하니? 땅이 저렇게 있는데. 취미, 취미. 열심히 먹고 살아야죠. 취미, 야. 어디 온 거지? 어디야? 산도 있나 봐. 평야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산도 있어요. 올라가는 길이 좀 무서워. 조금 무섭지만 꽉 잡아. 롤러코스터보다. 와, 이런 길 들어가는 거야. 재밌겠다. 와. 야, 오, 재밌겠어. You having fun, girls? I like the fresh air. 아이들도 좋아했겠다. 에이, 놀이동산 같은 거 아니야, 아이들은. 그러니까.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오. 예뻐. 어, 이게 이제 내 거구나. 이렇게 보내. 여담하고 세드니까. 어디 가시지? 우리 엄마. 여기 거. Right here. 여기 또 뭐가 있나? 보자, 보자, 보자. Wow. I haven't seen the view from here in forever. 너무 멋지다, 진짜. Holy moly, guacamole. 뭐야, 뭐야? 어, 뭘까요? 오. 왜죠? 찍을 맛 나겠다. 직접 보여주신 게 이번 처음이었어요. 땅 어디까지 갔냐? 야, 저기 물도 흐르네. 우와. 멋있다. 아, 엄청 넓다. 46만 평은 이렇게 보이는구나. See? Our property, see when you're around that corner? That's the edge of the property right there. There's a tree right there. 오, 그 나뭇가지. 아. Nice view, huh? Beautiful view. 오, 진짜. 규모가 크다. 어마어마하다. Straight line? 오, 대박이네. The brown line? 멋있으셨어. 사랑하시는 기회 드려가지고. 이 땅이 진짜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사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신 거예요. 경매로 나왔을 때 좋은 가격에 사셨는데 이제 세월 흐르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고 올랐겠죠. 그때 엄마 아빠 막 살까 말까 하고 그런 거 왜 사 하다가 정말 사신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때 고집이 올랐네요. 네, 그때 고집이 올랐어요. 정말 올랐어요. 뭐 하는 거야? 뭐죠? 궁금해, 궁금해. 뭐 찾고 있어?
No more mushrooms. Mushrooms? 아, 오, 버섯? 버섯 많이 따요. 아, 진짜? 아버지 땅에는 다양한 버섯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 미식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버섯이 있습니다. 바로 곰보 버섯인데요. 버섯? 천엽과 생겼다, 천엽. 곰보 버섯은 서양에서 신들의 음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한 버섯인데요. 어, 진짜로? 야생으로만 자라요. 재배 못하고 구하기 힘들고. 수확 정말, 기간이 짧구나. 정말 귀중한. 그래서 가격도 1파운드당 300달러로 값비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비싸다, 40만 원이면. 그러니까. 어때, 해당? 세일이? 그래, 이런 차는 재미가 있지. 엄마! 네. 어? 곱당에서 곰보 버섯이 난다고? Are you sure? 아, 진짜? 세린 뭐야? 귀염둥이네. 아이고, 귀여워. 잘 알아야 할 수 있죠. 잘 알죠. 야, 여기 다 손이 안 탔을 거네, 사람들. 뭘 발견한 것 같은데? 나무에 저렇게 있구나. 우와, 곰보? 진짜로? Where'd you find that? Yeah, good job. What eagle eye. She has an eagle eye. Yeah, a small one. Wow. That's an oyster. 오, 이것도 맛있죠. Oyster mushroom 이거는 마트에서 팔긴 팔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야생적인 맛이고 거의 스테이크 식감이에요. 정말 맛있어. 스테이크 식감으로. 찾았나? 찾았나 보다. 곰보? 왜? 종류도 많다, 버섯이. 얘다만 많이 땄어? 있나? 있어? 정말요, 말로. 야, 안 나오네. 우와. 오. Perfect. Perfect. We've got dinner. 딴 걸로 저녁 식사 많이 해 먹어요. 야, 좋겠다. 아버지 땅에는 버섯 따기 말고도 힐링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스릴 즐길 수 있는 오프로드, 자연을 보호하는 새 보호구역도 있답니다. 새 보호구역도 뱀 보호구역 따로 있어요, 뱀. 땅에. 와, 대단하시다. 어디 간 거야, 이번에는? 세리나, 세리나, 지금 강 코 앞으로 왔어요. 어디 가는데요? 강이가강! 아, 강가에. There's the river. 야, 거의 뭐 존슨 랜드네요, 랜드. 존슨 랜드. 와. 저희가 도착한 곳은 미네소타주 남동부에 있는 루트 강입니다. 루트 강은 카누잉과 카야킹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에게 인기 있는 곳인데요. 카약을 해요. 그리고 루트 강은 깨끗한 물에서 사는 송어 낚시로 유명한 곳이에요. 너무 좋겠다. 어, 가고 싶다. 너무 재밌겠다. 카약이 딱 있고. 재밌겠지? 재밌겠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하자, 이제 언급하고 왔대. 아, there he is. Hey there. 누가 왔어? 누가 오셨어? Hey. 누구죠? 콜리 여자친구? Yeah, you guys. 아, 여친. 오래 살겠어요. 사이가 좋더라고요. Yeah. 자, 이제 출발하러 가겠습니다. See you, bye. 와, 너무 재밌겠다. 그래, 물살이 잔잔해서. 우와, 하늘 봐. 진짜 미쳤나 봐다. 맞아, 미쳤나 봐. 아, 집에서 저런 걸 경험하다니. 이제 예, 세린이 해볼래? 세린 한번 해볼. 옳지. 옳지. Look at Serene. 세린이 잘하지? 우리 세린이 진짜 잘해요. 봐봐. 어이, 잘한다. 잘한다, 진짜. 이 맛이에요. 이 맛이에요. 이 맛. 진짜 고즈넉하다. 마냥 행복한 거야. Old MacDonald had a farm. 이야이야요. 어이 노래로? And on that farm he had a pig. 이야이야요. 딸이 노젓게 하고 아빠는 노래 부르고. 그러게. 크리스가 제일 팔자 좋아 보인다. 아, 진짜 팔자 좋아 보인다. 음료수도 마시고. 아, 귀여워. 이거. 너무 좋다. 열심히. 아, 끌어주는 건가? 아, 줄 대고 하는 우와, 좋네. 너무 좋다. 여기서 추억이 정말 많아요. 땅 바로 앞에 강. 거기 놀고 바베큐 고기 구워 먹고 이제 갑니다. 어, 또. Let's go. 프라이드 강이 또 있어? 어렸을 때 놀았던 그런 데인가 봐요. 네. 크리스의 추억이 야, 있는 곳. 왜 이렇게 멀리 가는 거예요? 물을 얼마나 줘야 되는 거야? 좀 들어가야 돼. 형님만 봐도 되겠다. 하이패스는 나로. 아, 가능할까? 진짜요? 존슨네 강.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물놀이 마음껏 하겠습니다. 야, 수영도 할 수 있구나. 오, 놀자, 놀자. 우와. Let's go. 아, 여기 그렇게 깊지 않네. 네, 여기 수심이 얕아서 편하게 놀 수 있어. 너무 차가워? 차갑구나.
좋은 머드야. 아, 진짜? 응. 아, 예. 머드가 있구나. 좋은 머드래요. 예. 친구가 좋아질 거예요. 아, 예. 좋은 머드 맞아요. 어릴 때 많이 발라봤어요. 여기 여기 원주민 같아. 그래? 어우, 잘생겼어. 김치! 야, 재밌겠다. 너무 행복해 보여. 신났어. 진짜 즐겁게 사신다. 행복합니다. 여기 강의야말로 그냥 뭐 빨개받고 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크리스탕인데 뭐. You should have a contest. 아, 우리 동생 One starts on one end, other on the other end. Who can push someone off? Let's do it, Chris. You and I. Paul and I. 아버지 땅 상속자 누군지 한번 대결해 줘. 경쟁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냥 밀치기 왜 안 밀치? 경치가 더 좋은데. 아, 동생이 힘 세 보였는데. 김장 많이 했어요. 예. 과연 딱 잡아줄 것 같은데. 오케이. 동생 홀은 저기 사는 곰 같아요. 많이 무서워졌어요. 원래 만만 했는데. 왜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승부욕이 있어요 동생이. 막 져주지 않아요. 니야 태양이 내리쬐는 도시. 와 어디죠? 해변인데. 오, 해보고 싶어. 너무 많네. 오, 약간 하와이 느낌이네. 야, 마음이 뻥 뚫린다. 누구시지? 남미인데? 느낌인데. 아프리카야? 누구지? 어디야? 야, 좋다. 어디야?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너호텔 이채명아. 주연아. 야, 주연아. 와우, 스타일 바꿨네. 어, 저 머리. 브라질 패밀리. 브라질, 아르헨티나, 맞아. 볼리비아, 좋겠다, 부럽다. 페루, 뭐야, 진짜 끊임없이 다니신다. 파나마, 되게 좋겠다. 우와. 쿠바를 이어서 온 바로 이곳은요 어디일까요? 어디야? 야만. 어디죠? 아, 그 색깔. 어디야? 어디 가죠? 어디야? 여기 바로 자메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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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자메이카는 아프리카 아니에요?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요. 어? 아니에요? 사실은 카리비아에 있어요. 예, 그냥 지리적으로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북미인데. 아,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미국 쪽. 미국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많이 올라가긴 해요, 미국 사람들이. 같은 카시여서 그랬나?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프리카 문화가 아직 살아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자메이카 사람들도 아프리카 자랑, 또 흑인 문화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죠. 와, 진짜 처음 알았네. 아프리카 대륙이 아니라는 거. 그러네. 다 우리 아프리카라고 생각했으니까. 1494년은 콜럼버스가 두 번째로 미주 대륙에 왔을 때 발견된 섬인데 한 150년 동안 그 스페인 지배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국 지배를 받은 섬이에요. 아, 그렇구나. 거기 원래 원주민 문화도 느낄 수도 있고 또 400년 동안 식민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나라고요. 인구는 270만 명밖에 안 되는데 1년에는 그 관광객 수는 400명 넘어요. 그럼 인구보다는 관광객들이 훨씬 많이 와요. 그렇구나. 아, 그래요? 또 아마 여러분은 커피숍에 가면은 거기 유명한 커피 중에는 블루 마운틴 커피도 보신 적이 있겠지만 그거는 바로 자메이카 커피예요. 맞아요. 유명하죠. 아니 자메이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야 진짜. 카리브에 있는 자메이카는요 휴양지로서 매력이 넘치는 곳인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바다부터. 우와 저런 데 가야 된다. 진짜.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열대우림까지. 야 자연 풀장 너무 아름답다. 열대 지방의 놀라운 자연경관과 함께 이색 액티비티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아 대박이다. 열대우림 속 대나무 래프팅부터 우와 승마 바다에서 버킷리스트. 우와 가야지. 해변에서 즐기는 승마 체험.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돼. 승마 대박이다. 우와 또 밤이 되면 빛나는 야광 바다까지. 멋지다. 우와 신기하다. 다채로운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자메이카지만 저희가 자메이카를 찾아온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뭐죠?
뭐야? 레게 상징인 레게 머리를 또 하고 자메이카 레게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 레게의 나라. 가보실까요? 오늘 뮤직 할 얘기가 많겠네요. 레게의 나라라서. 기대돼. 야, 자메이카까지 갈 생각을 하셨냐? 좋겠다, 진짜. Oh, how can I put dreads? It's my hair so short. 아, 이 친구. 아, 머리 헤러가 안 나와요. 아, 레게 머리. 야, 이거 기대된다. 너무 궁금해. Hello. Hello. 제가 미용실이야? 오, 미용실이네. 재밌다, 미용실. 우와. 저런데 가서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까 머리 따는 거 제가 예전에 머리 한번 땄었거든요. 언제 땄어요? 길었을 때? 이거 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레드. 네, 레게 했었어요. 안 좋아가지고 6시간인가 8시간 땄어요. 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풀었잖아요. 왠지 알아요? 했는데 예뻤다? 근데 약간 냄새가 나는 거야. 아, 냄새도 있었지만 일주일에 광고를 찍어야 돼. 광고가 딱 들어온 거예요. 놀라야죠. 아, 실제로 지금 레게 펌을 하시는 분들은 그 샴푸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구기만 해도 이제 샴푸가 되는데 예전에는 진짜 안 감았어요. 아니 못 감았어요. 냄새 엄청 났어요. 네. 한 3일 지나니까 그때부터 냄새가. 그러니까 각질도 많이 생기고. 아니 그 젓가락 갖고 오라고 했더니 간지럽다고 극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 사람은 따는 거는 비추. 너무 힘들었어. 2주 동안 하고 있었는데 제 머릿결이 정말 많이 상했고 나중에는 막 정신을 못 차리게 간지러워가지고 어떤 간지러움인지 알겠다. 아 근데 예뻐요. 멋있어요 되게. 네. Make it like shoo and shoo shoo and then here and then 무슨 소리야? 이 하려나? 잘하고 사진 보여줘야죠. 에이시안이 이제 머리가 좀 얇아서 저런 거 하기 좀 쉽진 않아요. 아프더라고, 하나 따니까. Make it cute and sexy, can you? Sexy, cute and sexy. 와, 오, 혼인 머리가 멋지다, 느낌 난다. 아. 궁금하다, 어떤 느낌인지. 귀를 보면요? 오, 와, 예쁘게. 명아 씨는 이게 난데? 야. 재윤아. 어?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잘 어울려. 이것도 잘 어울리는데? 응. 오, 너무 어울려. 아, 재윤아도 잘 어울린다. 응, 잘 어울린다. 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야, 다른 커플이 됐어. 대박. 잘 어울린다. 대박. 저희의 데뷔했을 때 비주얼은 딱 진짜 레게 가발로 잘 어울려요. 너무 웃겼었던 게 저 당시 때 유세윤 씨는 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니까 당연히 가발이라는 걸 알잖아요. 난 잘 모르니까 나는 진짜 머리인 줄 알아요. 보시는 분들마다 머리 언제 풀렀냐.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서. What is the symbol of Jamaica? 뭐야? Jamaica is this. 뭐야? What is this? 뭐가 있어? 바로 힌트는 바로 이분인데요. I want to love you. 뭐야? 뭐야? 누구지? 뭔데? 반말리? 반말리. 아, 멋있어. 잔소리죠. 반말리는요, 미국과 자메이카의 대중음악의 양식을 섞어서 만든 레게라는 음악 장르를 전 세계에 알린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뭐 자메이카의 모든 상징이죠, 반말리. 아, 네. 야만. 아, 한때 엄청 좋아했는데. 아. 레게는요, 자메이카의 댄스 음악, 스카가 유행하던 시절 반말리가 스카의 리듬을 좀 더 느리고 묵직하게 바꾸고 싶어서 진짜? 사회적인 메시지를 실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는데요. 멋지다. 진짜. 이렇게 만들어진 장르가 레게예요. 우와. 대박이야. 레게 음악은 불규칙하면서 엇박인 박자가 특징인데요. 자유로워. 맞아. 자유로워. 자연스럽고. 레게는 이제 자메이카의 대표적인 음악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가볍고 경쾌한 리듬에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긴 가사가 이 레게의 주요 특징인데 뭐 한국 가요 중에서는 김건모 선배님의 핑계, 임종아 선배님의 그냥 걸었어, 그냥 걸었어.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투투의 1과 2분의 1, 룰라 100일째 만나, 그리고 뭐 김은구 형님의 레게 파티. 레게 파티. 맞아. 그만한 파티가 없었는데. 아, 진짜. 당시에 최고로 핫했던 파티였죠. 그리고 서양 대중 음악에 최초로 레게 리듬이 도입된 곡이 비틀즈의
오브라디 오브라다 이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스파시토 이것도 레게 리듬을 바탕으로 힙합과 카리브 음악을 혼합한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꼭 노래를 이렇게 넣어야 되니? 오브라디 데스파시토 레게의 창시자인 반말리는요 많은 히트곡들을 냈는데요. 대표적으로 No Woman No Cry가 있죠. 그렇지. 아, 이 노래 하시구나. 아, 예. 예술이야. 맞아. 와, 1027주. 와, 대박이다. 인기 많았죠. 근데 내가 가끔 듣는데 이게 7분짜리 라이브가 있어요. 아, 아 맞아요. 대박이야. 네, 네. 7분짜리 네, 알죠? 네. 7분짜리 듣거든요. 어, 너무 좋아. 라이브로. 최고죠. 라이브로 한 거. 사실 반말리 때문에 저도 한번 머리 딴 거였어요. 머리 딴 거였어요. 아 진짜? 어, 한 번씩 이렇게 남자들은 이게 따고 싶은 게 있잖아요. 반말리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땄었어요. 그때 오. 선수 때. 그때 딴 거예요. 혜원이 누나 때문에 슬플 때 또 No Woman No Cry 젓가락으로 머리 긁으면서. 사실은 그 70년대까지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아티스트나 뭐 용도수수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네. 그런 조금 더 나이 든 흑인 할아버지들이랑 얘기하면은 다 똑같은 얘기해요. 아 제가 어렸을 때는 벨레를 너무 좋아했고 음악은 반말리였어요. 아직도 뭐 충남에서 대학 캠퍼스 가면은 반말리 셔츠 입은 학생들 꽤 많아요. 아주 맞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반말리는 뭐 그냥 문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자메이카 떠나서는 세계 흑인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의미 갖고 있는 분입니다. 반말리가 외쳤던 가사 내용이 주로 사회적인 이슈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억압된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반말리가 움직이면 거의 나라 전체가 함께 그렇구나. 움직이는 정도예요. 오 대단해.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게 원러브 콘서트인데요. 대단하다, 진짜. 자메이카 역사의 길이 남을 공연 중 아, 하나거든요. 진짜? 70년대 그 자메이카 정치에는 약간 양극과 그 청단 두 개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이런 정치 때문에는 갈등도 일어났고 뭐 이렇게 폭력도 일어났고 네모도 하고 정치적인 대립으로 전쟁까지 일으킬 만큼 아슬아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정부에서는 중재자 입장으로 반말리에게 특별한 공연을 부탁했다고 해요. 진짜? 이 정도구나. 소름 끼쳤어. 아, 그래서 이렇게 칭송을 하는 거구나. 엄청나네. 네. 진짜 음악으로 네, 반합을 시켰네요. 아, 전설적인 인물이고 반말리의 생일이 2월 6일인데 맞아. 이날이 자메이카의 국경일로 지정될 정도로 반말리는 자메이카에서는 굉장히 선구자적인 인물입니다. 왕도 아닌 거. 음악으로 그렇게 될까? 대단하시다. 그냥 레게 장난이야. 그냥 우리 즐겁게 놀자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지금의 레게는 어떻게 보면 페스티벌적인 가사들이 많아요. 근데 저 때의 레게는 조금 한을 품은 가사들이 주로인 것 같아요. 이거죠. 음악으로서 이제 까는 거지. 아, 그렇죠. 맞죠. 음악으로 까는 거야. 음악으로 까를로스. 까를로스, 까를로스. Well, I really like Bob Marley because he was kind of this, one of my favorite artists of the world. Yeah. 커튼이 커튼. 너무 행복해요. So let's enjoy the America. Yeah. 재밌겠다. 도저히 가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오, 색감 봐. 자메이카에서 나. 크리스티. 자메이카 하면 생각나는 컬러. 컬러풀하다. 컬러풀하다. 그냥 흥. 어디 가도 흥이 있는지. 어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봐봐. 반말리야. 어디죠? 어딘데? 여기는요. 반말리가 어릴 때 살았다고 하는 트렌치타운인데요. 아, 뭐야? 트렌치타운. 트렌치타운은요. 어린 시절 반말리가 살았던 동네라고 해요. 오, 와. 손들어. 반말리는 영국인 아버지와 자메이카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아, 아버지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피부도 좀 하얗. 피부 색깔이 좀 다르구나. 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곳으로 어머니와 함께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때 시절 당시에 이곳 트렌치타운은요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반말리의 어린 시절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그렇구나. 하지만 반말리는요 이곳 트렌치타운에서 자신들의 친구들과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하면서 자기만의 음악 색깔을 만들어 나갔다고 해요. 축구를 굉장히 잘했대요. 진짜 축구 재밌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밥말리의 대표적인 노래 No Woman No Cry라는 노래는요, 바로 이 트렌치타운에서 살았을 때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연애 때문에 슬플 때마다 저 노래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 아니구나. 여자가 없으면 울지도 않네. 이건 줄 알았는데. 여자가 없으면 울지도 않는데. 저런 해석처럼, 그러니까 그대여 울지 마세요라는 약간 그런 메시지. 아, No woman, no cry. 그대로만 보면 네. 오해하기 쉽네요. 그런데 왜 No woman, no cry 그랬지? 맞아. 여기 나라를 뜻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만약에 여자가 없으면 남자, 우리는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국가가 없으면은 그런 거에 대한 대처로 썼다는 이야기도 있어. 대박인데? No woman, no cry. 자메이카 살면 왠지 행복해질 것 같아. No woman, no cry. No woman, no cry. 형님 맞네. Junior, what's there? Come here, come here, what's that? 뭐야? Oh, looks like he's singing over there. 뭐야? 오. 아, 스태츄는 조각상이구나. Yeah, pair here and start singing really well because Jamaica is. 재밌겠다. 부럽다. So here we are. Oh, there's a banmali. 어디. 와, 자메이카는 진짜 어디에나 반말리가 있네요. 스치무 반말리구나. 레게가 시작된 트렌치타운에서는 어디든 반말리가 있는데요. 진짜? 여러 어린 시절의 반말리 벽화부터 뭐야, 메뚜기야? 다양한 반말리 기념품 어허. 그리고 반말리 버스킹까지 대단하다. 반말리의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반말리의 도시다, 진짜. 트렌치타운에서 반말리의 흔적을 직접 볼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와우! 생각. 여기가 생각구나. 야. 바로 반말리가 사망할 때까지 살았던 생가예요. 오. 지금은 반말리의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다 박물관이 됐구나. 와. 반말리 생가 안에서는요, 반말리가 실제로 사용했던 기타와 함께 반말리의 침실도 볼 수 있다고 해요. 반말리의 나라라고 해도 되겠다. 그 외에도 반말리가 처음으로 노래를 녹음한 터프공 스튜디오도 있는데요. 진짜? 진짜? 17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저지낫을 포함한 네 곡을 녹음했다고 해요. 대박이다. 17살에? 저 때가 17살이라고요? 대박이다. 그 유명한 뮤지션 스눕독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 중에 단 한 명을 앞에 두고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데 주저없이 반말리. 오, 대박. 그거보다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데리고 오는 거보다 반말리야. 자기가 하는 게? 이게 속상한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어디 가는 거죠? 뭐야? 어디 가시나? 레게를 위해서? 뭐야? 어디야? 어디야? 궁금한데? 자연 아니야? 숲?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요, 반말리가 즐겨찾던 곳으로 레게 소울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어디야? 합니다. 어디야? The Bob Marley soul here. There is something tell me that he has been here many times. Oh my god, so good. 어딘데? 어디야? 어디게 자주 갔어? 축구장 아니야? 뭐야? 어디야? 어디죠? 와! 와! 엄마 몇 번이야 지금? 왜? 이야. 좋다. 야, 저기도 가보고 싶다. 아, 예술이다. 네, 이곳은요, 120개가 넘는 자메이카 폭포 중에서요, 반말리가 가장 좋아했다는 캐리비안 폭포입니다. 어, 폭포를 좋아했구나. 소리를 좋아했나 보다. 저런 데서 이제 득음하잖아요, 폭포 아래서. 반말리가 평소에 명상을 하거나 긴장을 풀 때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좋다. 야, 저기도 가보고 싶다. 아, 예술이다. 반말리는요, 여기서 수영을 하거나 드레드락을 씻으면서요, 긴장을 풀고 여유로운 일상을 즐겼다고 해요. 야, 좋은데? 이 캐리버 폭포는요, 반말리의 유명한 노래인 트렌치타운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그 가사로 쓸 만큼 이곳을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 예술가들은 뭔가 한 장소가 있더라. 특별한 자기가 많이 가서 막 영감을 얻는 장소가 있는 것 같아. 맞아. I can feel the way. 주혜가 참 노래 못해. 참 노래 못하는 것 같아. 아, 저희가 누워있고 싶다, 진짜. 영감이 올 법하네. Like, I need to wash the hair like him. Like this. Like, the water is kind of hot and cold at the same time, right? 저기서 폭포 맞으면 머리 시원하겠다.
Bamali, Bamali. So good. I'm almost Marley, you know. So that's yeah, you look like a Egyptian Marley. 와, 애들도 저희 가서 시원하게 놀고 있고. 너무 좋겠다. You know what? One of the favorite places that Bob Marley liked is to be sit down next to the waterfall. For local people coming here to just chill and tourists like us to enjoy the nature. 여기 참 좋다. 그래요. 사람도 얼마 없고 작고. 너무 이쁘네. 가고 싶어요 진짜. 사실 자메이카에는 유명한 그 폭포는 많아요. 진짜? 진짜? 제일 유명한 것은 Dance River Falls라고 하는데. 이야. 네, 거기 가면은 거의 지하철 1호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이 알려져 있고 많아요. 외국인들도 너무 많고. 해운대 같은 데군요. 그렇죠. 사실 조금 더 현지인처럼 즐기고 싶다면 Game River Falls로 가는 것은 추천합니다. 야, 재밌겠다. 어디야? 어딘가요? 기대돼요.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리고. 심장 나왔다. 뚝시. 낭만이 있는 거. 건축이 너무 예쁘네요. 심장은 영국 아니었나? 유럽 최대의 온천 국가. 온천이 있어요? 온천? 그러게? 아, 이거는 유명해. 온천은 거기 아니야? 유스풀이야? 핀란드? 핀란드. 핀란드 아니야? 궁금하다. 궁금하긴 하네요. 누구시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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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차비네 가족이다. 오랜만이네. 선남은 패밀리 박규리 자비 베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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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봤죠. 소리 나왔잖아요. 진짜 손흥민 선수예요? 네, 진짜 봤어요. 직관도 했죠. PL 지금 개막해서 보러 가셨나 또? 영국이 온천이 유명한가? 뭐야? 저희가 영국이 아닌 아닌? 어디 가셨지? 바로 여기 헝가리에 와 있고요. 헝가리에? 아, 헝가리 멋있네. 헝가리에 있어. 런던으로 선남은 차비입니다. 아, 차비가 원래 헝가리에 있어. 맞아요. 영국은 아니죠. 아, 저 힘 좋게 생기셨다. 힘가리 형. 힘가리 형. Now and finally here, I was thinking it's a good idea to introduce to you our family and to show you around in our home. So let's follow me, okay? 아, 헝가리 가셨구나. 힘가리. 시댁이 한 거네, 규리 씨가. 아, 그러네, 시댁이네. This is the best part of the flat, which is very important. It's the living room in a Hungarian flat. Where usually the family gets together and we can have some chats, we can have some family time, we can play some games. 집 와. 가구가 너무 고급인데요. 오, 이쁘다. 차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도자기를 모으는 것을 엄청 좋아하셨대요. 여기 보시면 이 집도 만만치 않은데? 크리스네보다 뭐 더 골동품이 더 있을 수도 있지. Come in. This is my room. Here are part of my trophy collection from my tennis past. 트로피가 있네. 테니스? 뭘 했죠? 테니스? 차비가 테니스 시절 때 받은 트로피래요. 테니스 엄청 잘했네. 차비였어? 말랐었네. 진짜 말랐네. 차비 지금 얼굴이 있긴 있는데 엄청 이목구비만 있네요. 어우야. 우리 집하고 비슷한데? 나달 페더러인데? 너덜. And that's our big dining table. 이쁘다. Where usually we eat our lunch together or dinners together. 아, 야, 뭐 세트장 같아. 세트장 같아. 스튜디오 같아. 집이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 낭만 있네. Somebody's already there in the kitchen. Let's have a look. 누구? 누구죠? 젊으신데? 젊은데? 어머니라고 하신 너무 젊고. 나이가 너무 젊죠. 차비 누나인가? 누나인가 보다. 동생? I am Chubby's mother. 예? 되게 젊으신데? 아니죠. 진짜? 너무 어리세요. 너무 젊으셔. 어떻게 그렇게 젊어요? 어떻게? 많이 놀랐는데. 많이 놀랐네. 아니, 너무 젊어요. 외국인 몰래 다 나이 들어 보이네. 맞아. 젊으시다. I think that once we are here and we introduce our 뭐야? Yeah. That would be a good opportunity to tell a news to our friends. 새 소식? That we have something. 뭐야? 뭐야? 왜? We have a new lock come to the house. So, 뭐야? Here is our new lock door. 진짜? 진짜? 와, 뭐야? 동생 생겼다, 벨라. 야, 둘째 임신 축하드립니다. 와, 내가 다 기분 좋네. 그래서 영상이 없었구나, 계속. 대박이다. 저는 지금 임신한 지 26주 차가 되어가고 있고요. 축하해요.
26주 차면 소니 경기 직관했을 때도 임신 중이셨던 건가요? 저희 만났을 때? 저희 만났잖아요. 때 임신 중이셨던 것 같은데? Yeah, so he basically we were already there and then we didn't know. 그때 엄청 임신 초기였어. 아, 그때 그미 임신 중이었네. 채임님과 진우님을 저희 로또도 함께 만난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워. 샵이 힘 좋은 거 맞구만. 내가 딱 다음 봤잖아. 아, 인간이. 인간이. 저희 지금 헝가리 시어머니 댁에 놀러 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인가 봐요, 근데. 쉬셔야죠. 마라지, 루피데. 아, 행복하겠다. 페즈운쿄, 이겨라 스트레스풀바도 쇼. 너무 안 되죠? 잘 지켜보내 또. 블라도 도와줄 수 있니? 좋네요. 잘한다, 잘한다. 이겨서 리코비우시. 아, 소세지. 오, 베이컨. 오, 너무 맛있겠다. 크리스마스에는 또 야시미야? 또 야시. 햄 먹고. 야, 재밌겠다. 너무 행복해 보여. 그래. 사워크림 듬뿍? 어떤 느낌이지? 어, 신기하다. 저번에 구울 생각이신가? 처음 보는 음식이네요. 아유, 헝그리식인가? 아, 이거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라창. 감자그라탕이야. 맛있겠다. 베이컨 소스. Eating like that was when I was a child. This was also my favorite food. I remember that when I had a big tennis match, she always cooked for me. 운동할 때 힘쓰라고 해주셨던 거. 감자그라탕이구나. 궁금하다 맛이. 맛 없을 수가 없어요. 오, 너무 맛있겠다. 아, 저건 먹고 싶은데. 궁금해요. 좋아요. 맛있나 보다. 우와. 많이 드시네. 아, 두 명이 먹으니까. 그렇죠. 많이 먹어야죠. 어? 아들입니다. 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입니다. 오. So now we have for all the Wimbledon titles for women, men and mix as well. 대박이야. Main course. 맛있겠다. 아, 진짜. 오, 잘 드신다. 오, 엄청 잘 먹는다. 맛있나 보다. 입덧은 끝났나 보다. 아, 진짜? 6개월이면 입덧 끝나고 이제 먹덧이 오죠. 아, 그래요? 네. 어떤 게 가장 땡겼어요? 성별에 따라서 달라요. 아, 고기나 뭘. 첫째는 딸일 때는 그렇게 과일만 먹고 아들일 때는 그렇게 고기만 먹었어요. 신기해요. 야, 근데 너도 애기 있지 않냐? 너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저는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사다 줬어요. 햄버거. 근데 와이프가 먹고 있는 햄버거를 장난으로 한 입만 하고서는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을 아직까지 하고 있더라고. 안 좋은 기억으로. 홍경 씨 연애할 때도 그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뺏어 먹고 뺨 맞고. 그걸 알면서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다음에는 어떤 먹을 걸 뺏어 먹어볼까? Bella, Vito, Fico and the whole family go together. 아, 태교여행. So where are we going? 어디 가죠? It's very boutique, very small. You're gonna love it. Okay, this is my mom's trip. When Chubby was a little boy, yes. We many times there are there. 진짜? 땡큐. 어머니가 추천하는 태교 여행지. 태교 여행 뭐가 있을까? 헝가리에서? 좋은 거 많이 보는 거지. 그렇지.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거. 힐링되는 것들. 기대된다. 티아니. 뭐야? 티아니? 아, 티아니. 이름 귀엽네요. 티아니. 아, 근데 도시 너무 이쁘다. 티아니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했는데요. 헝가리에서도 손에 꼽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야, 저 뭐야. 와, 너무 이쁘다. 실제로 헝가리 사람들이 주말에 나들이 하러 많이 오고 짧은 휴가를 계획할 때 많이 찾고 있어요. 야, 사람이 많다. 헝가리의 춘천 같은 곳인가 봐요. 다양한 경관을 즐기며 캠핑을 즐기거나 와. 자전거를 타고 아름다운 티아니를 구경하는 투어 또는 하이킹을 즐길 수 있어요. 어머니가 추천하는 태교 여행지. 어? 뭐지? 뭐야? 뭐야? 어디 가는 거지? 벨라 잘 뛴다. 어디 가는 거죠? 예? 오? 야, 이거 그림이다. 너무 예쁘다. 이게 바다야, 호수야? 호수야? 이게 호수야? 이렇게 커? Yes. Amazing. It is very nice. And wherever you can look. 우와, 하늘 봐. 하늘 봐. 와, 환상적이다. 바라탄 호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근데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한국의 사람들도 바라탄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다 아니야? 멋있다. 바라탄 호수? 바다 같다 진짜. 이 호수는 헝가리 지도에서도
한눈에 보이는 정말 와, 큰 엄청 호수예요. 크다. 진짜 크다. 이 호수의 면적은 592제곱킬로미터. 호수의 길이는 77킬로미터나 된다고 해요. 그래도 크리스네보다는 좀 작은 것 같은데? 맞나? 와우! 서울 크기네. 어마어마하다. See, that's why we call it as the Hungarian Sea. Mm-hmm. This is the biggest lake indeed in Budapest, yeah. In Hungary. And then, since Hungary is in the middle of Europe, many of the Europeans who doesn't have that close, you know, any seaside, they're coming here for visiting, for holiday. It's a very lovely area, so we call it the heart of Europe. 심장. 와, 너무 이쁘다. 와. 야, 이게 어떻게 바다지 호수야? 진짜. 너무 큰 호수라서. 물 색깔도 너무 예쁘네. 오, 왠지 짤 것 같아, 물도. Vegan. Otman, Mias, Mias, Hayo. Hayo. 야, 저기도 가보고 싶다. 아, 예술이다. 벨라야, 너 망원경 떠하려고요? 망원경에 푹 빠지셨어. 예야? 이번 시각 손대는 거. 똑똑하네 아주. 야, 두 살인데 저런 거는 할 줄 안다고? 아, 돈 넣고 봐야 되니까. 아. 이야. 네? 봐라 봐봐. 엄마 지갑 안 열고 할머니 지갑을 열었어. 아, 참 좋다. 어디야? 어디 가는데요? If you smell it, you can smell it. 와, look at that.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지? 뭐가 나오나? 뭐야? 보라빛 거리요. 진짜 온 세상이 보라보라다. 보라보라야. 왜 왜? 진짜. Now there are so many so big lavender fields. 아, lavender 진짜? products that even a nickname of the city has that is a lavender village. 아~ 향이 좋잖아요. 향이 너무 좋겠다. 그렇죠. 피어니는 라벤더 마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라벤더로 아주 유명한 마을인데요. 피어니가 그 호수 때문에도 인기 많지만 라벤더 때문에도 진짜 상징이에요. 보라색이 너무 예쁘다. 피어니 전역으로 무려 100헥타르에 걸쳐 라벤더 필드가 있어요. 야, 저기도 가보고 싶다. 아, 예술이다. 6월 중순부터 7월에 티어니를 방문하면 티어니 어디서든 은은한 라벤더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라벤더 밭에 방문하면 라벤더 수확 체험도 할 수 있고 라벤더로 부케를 만들어 가져갈 수도 있어요. 라벤더 부케. 우와.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이쁘다. 이런 데가 따로 있는지 몰랐어요. 어디야? 어딘가요? 어디 가는 거지? Look, there is a lavender shop. So cute. 그래서 이게 새끼는 뭘 왔어요? 저시했더니 두껍니까요? 벨라. 이게 라벤더. 이제 말린 라벤더도 있어요. 이렇게. 부케다 부케. 집에 이렇게 하나 걸어두면 너무, 너무 예쁘다. 예쁘다. 와, 말린 라벤더. 아니야, 한번 가자. 가고 싶어. 부케다 부케. 어, 예쁘다. 자, 여기 keep it nice, man. 비누. 벨라 냄새 좋아? They're selling, you know, a lot of things. Every items you can buy, like you have oils, you have soap, you have hand wash, everything, you know, regarding the lavender because like, the area is very special about lavender. 예전에 선수 때 제가 이게 되게 호흡 이런 거 순환 좋다고 해가지고 잘 때 항상 해줬어요 제가. 라벤더. 오일로. 네, 여기다 해주지 않았어요? 네, 코 밑에 귀 베개에다가 항상 해줬어요. 둘레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물에다가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리면 해서 잘 때 항상 해주고. 펴주는 선수 거. 시절에 제가 항상 이렇게. 와. 나 잘했어. 지금 그때 안 받았어야 돼 내가. 그때 맞지 않았어야 돼. 그때 받는 바람에. 곰팡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딱 생각났네요. 서로 안 받고 안 주는 그런. 아. 지금은 형님 반지 키스 안 하시죠? 그냥 키스도 안 한다. 저비 프로바트키 에스테 헤즈 벨룰레. Yes, you want this? 뭐야? 뭐죠? 궁금하다 어떤. 뭐야? 음식이에요, 저게? Where is it? Is this chocolate? 같은 거. 젠? 아진. 아, 양키 캔들. 양키 캔들이네. 아, 양키. 아, 양키라니. 양키라니. 아. 이 양반아, 진짜. 양키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 왜 그런 캔들이 있었고 죄송합니다. 양키스. 어떤 걸로 해? 라벤더로 만들어진 화이트 초콜릿이네요. 되게 특이하다. 처음 보는 거다. 아, 어때? 어떨까?
tastes like lavender chocolate. Very, very interesting. 맛은 좀 그럴 것 같아. 라벤더 초콜릿? 아, 그럴 것 같아. 무슨 맛이? 향수만 나겠다 그러면 라벤더 향수만. 그럴 것 같아. 라벤더 초콜릿? It really tastes like lavender. Yeah, it feels like chocolate, but it feels like lavender as well. Yeah, very nice. 맵고 싶더라. 약간 비누 맛 아닐까? 아, 그럼 진우한테 물어봐야지. 그럼 제가 전문가입니다. 네. 비누는 진우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전문가고, 네, 제가 한번 수입해 올게요. 제가. 그 얘기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알아? 아, 그냥 제 작업실에서 먹고 마시고 집에 가서. 아니, 진짜로? 아유. 그래서 저장 이름이 송비누. 샵비누. 모든 게 다 라벤더구나.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라벤더. 어? 왜? 뭐야? 왜? 어? 오? 예? 오? 시어머니가 추천한 음료? 거기다 음료도 라벤더가 들어갔나? 라벤더 레모네이드. 아, 진짜. 와, 와, 라벤더 레모네이드래요. 라벤더 레모네이드. 진짜. 라벤더 레모네이드. 오! 오! 왜 저래? 지는 줄 알았어. 어, 진짜 지루 같다. I already smell like lavender. I even bangu like lavender. bangu lavender. 마시는 것도 텐션도 지루 같네. 지루 저렇게 마시는데. 아, 진짜? 저거 지루 같다. Yes, lavender. 방구도 라벤더. 지루다, 지루다. 뿡! 야, 헝가리 송차비인데. 야, 벨라도 많이 큰 것 같다.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 애기였는데. 완전 애기였는데. 아이 표정이 진짜인데. 좋다, 밝다. 탔어, 표정이.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맛있나 보다. 어, 맛있나 보다, 맛있나 보다. It's very interesting, yes. Which you didn't get used to it. At the first look, you said, oh my god, is this soap? 오, 맛있다. 어쩐지 아까 진우가 계속 입맛 따시더라고. 이렇게. 뷔페, 뷔페. 여러분, 여기 보면 아이스크림도 판대. 오, 아이스크림. 진짜? 아, 근데 아이스크림까지. 뭐야? 진짜? 가자, 우리는. 궁금하다, 맛이. 그 궁금하다.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궁금하다, 궁금하다. 일단 냄새는 라벤더 향이 확실히 나요. 모든 게 다 라벤더구나. 한 입 베어 물고 과연! 맛있나 보다. 잘 드시네. 엄청 맛있는 우유 아이스크림인데 거기서 라벤더 향이 그거 잘 어울리다. 싹 하고 스며든? 그치. 엄청 고급진 맛이에요. 근데 좀 과하면 좀 그렇지만 은은하게 나면 맛있을 것 같다. 은은하게. 조합이 좋네. Yeah, it tastes very nice, no? 표정은 맛있는 표정으로 된 것 같아. 그래, 어떤 맛일까? 아이스크림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원래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라벤더 향이 약간 좀 첨가된 그런 맛인데 정말 부드럽고 그날 진짜 더웠거든요. 근데 그 더위가 싹 사라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맛있겠다. 아, 진짜. Now I think we can go to... Yes, we can go and we can try to look around more in the area. Let's see what we see, okay? Yeah, let's go. Come and follow. 어디로? You can see it too. 또 보러 가, 라벤더? 자마이카의 밥말리 같은 존재네요, 라벤더. 그렇지, 그렇지. 지금 뭐 밥말리는 기억도 안 나는데. Shall we eat something? Lotto is a little bit hungry. Yes. 어디로 가나? 스타크인 발라톤 호수의 전경까지 즐길 수 있는 정말 유명한 곳인데요. 뷰가 너무 좋다. 뷰가 좋다. 야, 이 바다 같아. 어떻게 저기 호수야? 너무 예쁘다. 어머니가 추천하는 이 허니. 야, 궁금하다, 이거. 배고파요. 벨라 배고파. 기대된다. 라벤더 밥인가? 라벤더 음식이 많겠다. 혹시 라벤더 볶음밥? 라벤더 파스타? 라벤더 비빔밥? 뭐야? 저거 너무 궁금하다. 소고기 스튜. 굴라시인가? 소고기 스튜. 라벤더가 없네, 다행히. 에드와인 소고기 스튜는 헝가리의 전통 음식 중 하나입니다. 양파, 소고기, 파프리카, 가루, 감자, 레드와인 등을 넣고 고기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푹 익히면 소고기는 깊은 맛이 나고 와인 향은 음식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요. 맞아, 헝가리 파프리카 가루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고춧가루 대신. 네. 아, 예,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거
자극적인 거 잘 안 먹어요. 오히려 아이한테 안 좋다고 해서. 임신을. 아, 다 밍밍하게 먹잖아요. 네. 외국에 그런 거 잘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네. 한국에 진짜 신경만 있어요. 영국에 토스트 바로 먹어요.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병원에 토스트 갖다 줘요, 진짜. 산모한테? 네. 왜? 미역국 없으니까. 아, 맛있겠다. 보자, 보자, 보자. 아, 한 입 크게 그냥. 야, 아유. 맛있대. Delicious. 눈이 하트였네. 아, 행복하겠다. 어, 뭘까요? 이거 뭐죠? 어, 이거 국물이네. 야, 이건 나주곰탕인데? 삼계탕? 고기 수프? 이 음식은 닭고기 혹은 돼지고기, 소고기 등으로 육수를 만들고 여러 가지 채소와 같이 조리하는 고기 수프입니다. 조리한 후에는 재료를 분리해 고기와 당근을 곁들여 먹는데 근데 어떻게 맛있게 나오지? 미네랄, 단백질 등이 풍부해서 임산부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저희 시어머니도 임신했을 때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어, 진짜로? 아, 임산부에 좋으니까 먹는 거. 그건 맛보시네요. 시원해. 맑은 고깃국 같은 느낌이 드네.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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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지? 응? 왜? 어? 뭐야? 어우, 많이 드시네. 깔끔하신가 보다. 입맛에 맞으시나 봐지. 땡겨, 땡겨. 맞아, 임산부였지? 두 사람이 먹으니까. 많이 배불러요? How about if we go to the lake? 와우! 야, 옷을 걸어서 할 수 있어? 같이 들어왔어. 많이 배불러요? How about if we go to the lake? 와우! 야, 옷을 걸어서 할 수 있어? 같이 들어왔어. 기대가 커 아주. 선셋. 오, 가까이 가네. If everything is more flat, you can walk in with kids even at 500 meters and it's only on the knee. You know, like... 수심이 아, 그래? 아, 아 진짜? 아, 너무 좋다. 대박이다! 그렇게 얕아요? 와, 같이 들어갔어. 아, 진짜 멋있다. 와, 여기 너무 좋은데? 안정감 있네. 진짜 어메이징이다. 중요한 건 여기가 호숫가라는 사실. 와, 와, 진짜 바다다. 와, 저기 걸어서 할 수 있어? 해 잡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 이야. 최고다, 이거 최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또 호수라서 수심이 달라지진 않겠다, 오. 시간마다. 오, 영화 같아. 진짜 예술이야. 우리 소양 진짜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오, 너무 좋다. 여기 가야 되겠다. 어, 여기 너무 좋네요. 안녕, 벨라. 야, 이거 그림이다, 사실. 벨라, 차오. 아, 이제 우리나라 인플루언서들 저기 다 가겠네. 이제 한번 가자. 가고 싶어. 좋을 것 같은데. 어, 예쁘다.